우리 몸에서 각종 질병을 유발하는 주범. 치매 발병 위험 3.6배, 심혈관 질환 발병률 1.4배, 그리고 대사증후군의 위험을 4.2배나 높이는 만병의 근원은 바로 복부 비만입니다. 살이 찌니까 고혈압에 허리디스크에 암까지 정말 모든 게 다 오더라고요. 진짜로 여자로 끝난 느낌 같은 거 있잖아요. 속이 아픈 거는 괜찮은데 이렇게 육체적으로 아프니까 완전 끝나는 느낌 들더라고요. 살이 찌고 나서는 체력이 일단 안 좋으니까는 힘들어요. 조금만 일을 해도 힘들어서 아 이게 무슨 일인가 싶을 정도로 그냥 막 아프고. 복부 비만은 나이가 들수록 증가해서 특히 폐경을 겪은 여성의 70%에서 과도한 복부 비만이 나타나는데요. 허리둘레가 15cm 늘어나면 사망 위험이 61% 증가할 정도로 복부 비만과 사망 위험도는 비례합니다. 이 폐경기가 되면요, 체중은 평균적으로 3.4kg, 복부둘레는 5.7cm나 증가한다라는 연구결과가 있으니까 좀 주의를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. 비만이 유발하는 만성 염증은 체내 유전자 손상을 일으켜서 암 발생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. 특히 비만한 사람은 갑상선암에 걸릴 확률이 2.2배, 그리고 대장암은 1.9배, 간암은 1.6배나 정상 체중에 비해 더 높게 나타났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. 미용이 아닌 생존을 위한 체중 감량. 그런데 물만 먹어도 살이 찌고 배가 부른데도 멈출 수 없는 식욕.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호르몬이 원인이라고 합니다. 거의 매일 폭식을 하는 편이고 일단 배가 고프면 잠을 못 자요. 그래서 계속 어떻게 그렇게 먹게 되다 보니까 이렇게 살도 찌고. 과자도 좋아하고 아이스크림도 좋아하고 이거를 반통만 먹어야지 처음에는 작정을 하는데 먹다 보면 한 통을 다 먹어버리더라니까요. 비만은 호르몬 불균형이 일으키는 겁니다. 왜냐면요, 호르몬 불균형이 되게 되면요, 여러분이 식욕을 억제하는 게 억제가 안 되기 때문에 폭식이나 과식을 하게 됩니다. 따라서 이 호르몬 불균형을 맞춰주게 되면 비만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. 체중 감량과 요요를 수없이 반복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호르몬의 균형을 맞춰서 건강하게 다이어트를 하는 방법, 지금 바로 알아봅니다.